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 맞는 화면 보호 필름을 찾아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필름 4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호 필름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회사, 그러니까 힐링쉴드와 스코코 두 회사의 제품 각각 두 가지씩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은 힐링쉴드 2종입니다. 힐링쉴드의 저반사 지문방지 액정 보호 필름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엔드 종이질감 강화유리 보호 필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힐링쉴드 2종을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힐링쉴드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스코코 보호 필름도 2종을 준비해 봤는데요. 스코코 제품은 첫 번째로 무반사 AR 코팅 액정 보호 필름을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스코코 아트지 종이질감 지문 방지 액정 보호 필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보호 필름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들은 갤럭시 탭 S8 울트라용이긴 하지만 아이패드라든지 다른 태블릿에 맞는 보호 필름에도 두 회사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꼭 갤럭시 탭 사용자가 아니시더라도 제 영상 참고하셔서 어떤 보호 필름이 가장 더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 보호필름 리뷰에서 중점적으로 볼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화질이겠죠. 보호필름을 부착을 했을 때 이렇게 레인보우 현상이라든지 화질이 저하돼서 이렇게 영상 시청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이런 정도를 확인해 볼 거고요. 시야각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화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핸드크림을 손에 발라서 이렇게 화면에 몇 번 터치를 해봤을 때 지문이 얼마나 잘 묻는지 그런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S펜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S펜을 이용해서 필기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실험입니다. S펜을 사용할 때 필기감은 얼마나 개선되는지, 펜촉의 마모도는 얼마나 심한지 등등을 통해서 영상을 보기 좋은 화질로 만들어주면서 필기감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보호필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호필름 리뷰와는 달리 이번 필름 리뷰에서는요, 한 장 한 장 따로 붙여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탭 S8 울트라는 화면이 거대하잖아요. 이 거대한 화면을 이용해서 화면을 어느 정도 분할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장의 보호필름 그리고 부착되지 않은 상태를 같이 비교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필름을 부착했고요. 힐링쉴드 저반사, 여기가 스코코 무반사 AR, 여기가 스코코 종이질감이고요. 힐링쉴드 하이엔드 종이질감 강화유리 액정 보호 필름입니다. 여기는 필름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렇게만 봐도 각각의 제품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일단은 저반사나 종이질감 쪽은 굉장히 불투명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오, 스코코의 무반사 AR 코팅이죠. 가격이 비싼 만큼 오, 굉장히 기존 액정 보호 필름이 없는 상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불투명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수직으로 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가 보이시죠? 여기서 1번 힐링쉴드로 갔을 때는 오, 카메라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자, 다음으로는 스코코 무반사 AR 코팅 쪽으로 가볼 건데요,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냥 액정일 때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좀 반사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스코코 아트지 종이질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트질감 종이질감도 카메라가 아예 사라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AR 코팅, 아트지 종이질감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힐링쉴드의 하이엔드 종이질감 액정 보호 필름은 약간은 반사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자, 같은 힐링쉴드 종이질감의 저반사에 비해서는 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화면을 켜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대로 설정했고요. 자, 어떻습니까? 딱 봤을 때는요, 접안사와 스쿠코 종이지 감쪽은 약간 불투명한 게 느껴지고, 필름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카메라가 반사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색감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이엔드도 의외로 굉장히 선명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두운 화면인데요, 한번 밝은 화면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밝은 페이지에서는 제품 간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는 AR 코팅이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는 느낌이고, 레인보우 현상의 경우에는 이쪽 하이엔드 종이 질감 쪽이 가장 강한 것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으로 여기 아래 종이 질감, 그 다음에 접안사 수준으로 이 무반사 AI 코팅의 경우에는 레인보우 현상이 거의 아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하얀 화면에서 화면을 조금 어둡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중간 정도로 하고 봤을 때는 혹시 이쪽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이쪽 편들이 약간 불투명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장 어둡게 하면은 그 부분이 더 여실히 드러나죠. 이쪽이 강화 유리 특성답게 나머지 두 제품에 비해서는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에 불을 켜봤는데요, 이런 상태, 아예 반사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서는 이런 상태, 3번은 이런 상태,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반사를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스쿠코의 종이 질감이 가장 우수한 측면을 보여주지만, 아무래도 그만큼 불투명도가 높고 화질 저하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빛을 줄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이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이렇게 보고, 이번에는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유튜브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At 14.6 inches, it's our largest screen yet. But it's not just big, it's also our thinnest and toughest tab. Protected with armor aluminum. Experience work and play on a whole new level with our most powerful chip ever. The 4nm Pro with its 4K recording and auto framing capabilities. Be even more connected with Google Duo live sharing. Work, play, dance, whatever your thing is. And if you like smooth moves, 120 all for your next epic masterpiece. With seamless connectivity, you can record high-res videos on your phone. And with Quick Share, you can work and play across your devices. The Tab S8 Ultra is so powerful, you can... Fiction only continues to grow. I'm on the case. Hazo prefers to avoid physical combat and prides himself on winning battles with his intellect. However, even he admits... 접안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접안사라든지 종이 질감류가 가장 빛반사를 줄여주긴 했지만, 그만큼 화질이 저하되고 레인보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화질을 가장 중요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예 필름을 부착하지 않거나 스쿠코의 AR 필름이 가장 좋은 특성을 보여줬고요.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테스트죠. 이 핸드크림을 발라서 얼마나 오염이 잘 되는지, 오염을 얼마나 잘 방지를 해주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핸드크림 테스트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 방울 짜서 바른 다음에요, 이렇게 붙이고
조금 더 짜서 가운데다가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표면이 거친 종이 질감류가 지문이라든지 오염이 조금 덜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힐링실드 저관사는 조금 이 종이 질감류에 비해서는 표면이 덜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문이 더 묻어나온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AR 코팅 쪽은 강화유리 쪽에 가까운 그런 맨들맨들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문이 많이 묻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가장 기본적인 S노트, 삼성노트를 사용해서 한번 폐기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종의 필름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화질을 가장 중요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필름을 아예 부착하지 않거나 또는 조금 더 색감을 보강해 줄 수도 있는 스코코의 AR 코팅이 가장 강점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나머지 저반사라든지 종이 질감도 빛반사를 어느 정도 보호해줄 수는 있지만 레인보우 현상이 있다든지 또는 화질 저하가 있다든지 하는 측면 때문에 저는 화질을 중요시하고 빛반사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AR 코팅, 스코코의 AR 코팅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좀 강추를 드리고 싶고요. 필기감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면이 있었는데요. 힐링실드의 저반사는 필기하기에는 조금 미끄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스코코의 아트지 종이 질감 보호 필름이나 힐링실드의 하이엔드 종이 질감 강화 유리 액정 보호 필름 두 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펜촉 갈림이 심해도 필기감을 좀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힐링실드의 하이엔드 제품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 펜촉 갈림은 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코코의 아트지 이 보호 필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강화유리를 사용한 하이엔드 제품이 조금 더 나은 측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화질과 필기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하시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하이엔드 종이 질감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맞아요.
아트지 쪽이 조금 더 뿌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강화유리인 힐링실드의 하이엔드 이 제품이 화질과 필기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펜촉 갈림이 심하기 때문에 여분의 펜촉을 많이 준비해 두셔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펜촉 갈림이 좀 심하긴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하얗게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좀 제거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펜촉 갈림도 덜하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필름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한번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기를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AR 필름, 화질을 좀 좋게 만들어준 AR 필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